네, 안녕하세요.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염창의 역을 맡았습니다. 이민기입니다. 네, 염창이는 삼포시에 사는 3남매 중에 둘째고요. 두 자매 사이에 끼어 있고 또 사회에서 일체적으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걸 떨쳐내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입장에서 어중간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염미정 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염미정은 3남매 중에 막내이고요. 온 우주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늘 느끼면서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계속 노력을 하다가 해방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구시를 연기하게 된 손석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설명에는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포시에 이제 우연히 들어와서 기정, 미정, 창이 옆집 사는 인물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염기정 역을 맡은 이혜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삼포시에 사는 삼남매의 첫째 딸 마지고요. 집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좀 괴팍하고 퉁명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항상 사랑을 갈구하며 사는 갈구형 인간입니다. 일단 감독님이랑 작가님의 팬이고요. 그래서 같이 하자는 제안 받았을 때 워낙 감사했고, 그리고 나중에 대본 받아서 읽어봤을 때 이야기도 너무 좋아서 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똑같을 것 같은 게 박혜영 작가님과 김석윤 감독님의 무한한 그런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. 너무 팬이었던 두 분과 작업을 하게 돼서 대본 받기도 전부터 저좀 흥분해 있었던 것 같아요. 기정 언니랑 창희 오빠랑 마찬가지로 저도 감독님, 작가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함께 하게 됐고요. 또 너무 좋은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또 저는 아무래도 좀 독고다의 독불장군이라 케미는 좋겠지만 퉁명스러운 연기를 해야 돼서 조금 미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두 자매 사이에서 좀 뽑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, 근데 저는 좋습니다. 너무나 좋은 두 배우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막내인데 노동량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네, 많은 일을 도맡아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3남매 일꾼이 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5부까지밖에 안 읽었는데도 캐릭터들이 진화하는 걸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뭐 무조건 잘될것 같아요. 네, 곧 시작하는데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보시면서 모두들 같이 해방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해방일지를 보시는 동안은 편하게 숨 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행복해지고 희망을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드라마에서는 쉽잖아요. 근데 우리 드라마는 진짜처럼 고난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 얘기처럼 공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염기정으로 찾아뵐게요.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본방 사수 본방 사수 본방 사수 본방 사수 제방 사수 네, 곧 시작하는데요. 네, 곧 시작하는데요. 네, 곧 시작하는데요.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한다. JTC래. 그래서 손석구 한다.